이쪽을 쭉 하는데, 결국은 쭉 이렇게 탑다운을 보세요. 뭐가 많이 드러나냐 하면, 자, 따라서 N, N, 2N,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이걸 이제 확실히 해야 돼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러한 그 유전자의 염색체의 그 상태. 소위 게놈이라 그러잖아요. 게놈이란 말 많이 쓰는데. 결국은 염색체의 단상이냐, 복상이냐, 감수분열, 체세포분열. 그래서 그 체세포분열을 유사분열이라는데, 따라서 유사분열. 체세포분열. 그 다음에 감수분열. 요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거가 그 표현형으로 드러난 게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생물학에서 궁극은 뭐냐 하면, 그 유전의 현상. 자기와 동일한 걸 만들어낸다는 이 놀라운 현상은 그 DNA 레벨에서, DNA 레벨에서만 이해가 돼요, 사실은. 예. 거기서 이제 감수분열하고 그 체세포 분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이거는 뭐, 자, 방법이 없어요. 같이 그려야 됩니다. 감수분열. 따라서 감수분열. 감수분열. 예. 감수분열이, 이게 간단찮아요. 하다 자꾸, 건너뛰기 쉬워요. 네. 자, 오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여튼 저 문을 꼭 잠그든지 말든지 해서 감수분열을 철저히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해봅시다.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간단히 뭐냐면, EN에서 N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제가 감수분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요. 감수분열 이해했냐 안 했냐 저희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자 그려봅시다. 자 A4 용지 크게 한장 대학로 한장 가들라게 하세요. 크기를 잘 그려. 아이 봅시다. 7단계로 그려야 되나? 일곱 스텝을 대충 그려야 돼요. 자, 세포막이 있고, 자, 안에 원형질막이 있어요. 원형질막 있고. 그 외에, 자, 칼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칼라로 그리셔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DNA가 있어요. 염색체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칼라로 그리셔야 됩니다. 엄마한테서 받았는 염색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하고 모 부모죠. 부한테서 한쪽 받고 모한테서 한쪽 받았는 이게 뭐냐면 상동 염색체입니다. 한번 상동 염색체. 같은 모양이라고 그러죠. 염색체가 인간인 같은 경우는 46개인데 두개 페어로 하면 23개 페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페어로 되어 있는 그 상동입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요 페어로 된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각각 분리하잖아요. 두 개는 거의 같잖아요. 그 상동 염색 같이 오는 거야. 상동 염색체에 같은 부위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따라서 대립 유전자. 그래서 유전공학은 처음부터 대립 유전자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머리 색깔이나, 내 대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저 형제들 아버지부터 대머리가 없어요, 한 명도. 근데 내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한 17, 18년 전에 마라톤을 갑자기 했어요. 그 마라톤을 혹시 갑자기 하셨는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한 4, 5년 동안 마라톤을 쭉 하다가, 마라톤 그 풀코스 연습을 한 20번쯤 해봤어요. 하고 그때 조금 뭐, 한 2, 3년 몸을 무리하게 했더니, 저가 저 미국에서 유학생활에 사진 보면요 머리 빡빡합니다. 저 머리. 근데 살이 거의 한 7, 8kg 빠지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머리가 살살 빠진 거예요. 지금 조금 앞머리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우리 형님이나 부모 형제 중에 머리 빠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거는 그 마라톤이나 몸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 대머리 이런 것도 약간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눈의 색깔. 그 눈의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버지 형질에서 올 수도 있고, 엄마 형질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부위에 눈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립 유전자라 그래요, 약간.
그래서 그거는 뭐, 저, 좀 뒤에 나중에 좀 더 그 분야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동, 염색체 23개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그려준 거예요. 됐죠? 한쪽은 그 부모한테서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배운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은 엄마한테 사나, 아버지한테 사나, 같은 부위. 자, 그게, 그러면 요게 N, N이니까 EN이 되어 있잖아요. EN.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되는지 빨리 그리세요. 그 다음 단계로 이걸 복제를 해요. 감수분열이 간단 찾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감수분열의 첫 번째 복제 단계입니다. Replication. 전적으로 유전자를, 이 DNA를 전적으로 다 그대로 다 카피를 해요. 카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대로 동일한 게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리 둘이 주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온 것도 요렇게. 두 벌이 된 거예요. 복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깥에 세포막이 소실이 돼요. 소실이 되고, 안에 원형 질막만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단계가 여러분들 흔히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때 뭐냐면, 소위 크로스 섹션, 따라서 크로스 섹션. 교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형제가 왜, 형제는 안 닮아요, 사실은. 안 닮게 돼 있어요. 형제가 왜 각각 다르냐. 네. 우리 집 봐도 뭐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막 계룡산 합파에 막 두목이 되려고 그러고 있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감수분열은 소위 정전 한자 만드는 쪽이잖아요. 다 아다시피. 정전 한자 만드는 과정에서 요 두 개가 이 염색체가 크로스를 해줘요. 자, 크로스를 그려줘요. 어떻게, 이제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크로스를 하냐면, 아버지한테서 온 거 요렇게 되는데, 엄마한테서 온 거 하고, 또 엄마한테 그릴 때, 요렇게 하면 교차가 생기잖아요. 그걸 꼭 하려고 그러셨어요. 교차가 생겨요. 아, 요 단계를 거쳐요.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요게 이제 교차가 일어납니다. 교차. 교차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질막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것들은 어떻게 분열을 하니까 세포질이 한 몰이 되면서 이게 다 전부 다 한번 세포 골격들이 해줍니다. 한 몰이 되면서 자, 그대로 그려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요것은 중심체가 생겨요. 여기 중심체 알죠? 중심체에서 방수차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면서 요 세포질이 요렇게 짤룩해지면서 툭 끊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핵이 분열되는 거하고 세포질이 분열되는 거 다른 현상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다핵세포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포질하고 같이 끊어집니다. 그럼 자, 아버지한테, 엄마한테서 온 것도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끌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여기 교차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느냐 하면, 요거의 일부에, 차이 컬러가 진짜 좋아요, 이때. 요거 일부 이렇게 갖다 붙은 거야. 세상에. 됐죠? 이래서 형제는 다른 거예요. 이쪽도 어떻게? 요것 일부가 어떻게? 요것 일부가 요렇게 갖다 붙여준 거예요. 네, 반드시 칼로 요 순간이 왜 형제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교차하는 양식이 이 교차하는 양식을 갖고 처음으로 유전자 지도를 그려요. 대학생이 했어요. 뭐. 저기 그 초파리 그 하는 시팀에서 그 이거 호목 문제 부상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다가 요 원리를 이용해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게놈의 DNA의 어느 부위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지도를 맨 처음에 그리는 게 이 교차 현상을 보고 그립니다. 예. 네. 어쨌건, 예.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죠. 그 다음 단계에 세포 분열을 해요. 자,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두 개 생기죠. 자, 두 개를 그리세요.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죠. 네. 두 개의 딸 세포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나열되느냐 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나열돼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서 엄마한테서 온 것도 이렇게 나열돼요. 자, 나열되는데, 저 요소도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요거의 일부가,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일부가 뭘로? 엄마한테서 온 걸로 바뀌어 있고, 요거의, 예를 들면 요거 일부가 아버지한테서 온 걸로 바뀌어 있죠. 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교차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이제 이쪽에서, 중심립에서 방수차, 이것도 미소소관입니다. 마이크로투블림입니다. 미소세관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요거에 저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땡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양쪽으로 땡겨줘요. 이렇게.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주, 그 다음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땡겨지면서 세포질이 또 분열을 돼줘요. 짤룩해져야 돼요. 오뚜기를 또 그려주셔야 돼요. 두 개 오뚜기를 그려주고, 감수 분열이라는 게 모든 DNA, 그러니까 책에 다 나오는데 그림들이 대부분 그림 복잡해요. 다 따르기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옵티마이즈 해갖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버전을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요게 양쪽으로 가면 재밌죠? 그래서 양쪽으로. 자, 양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잘 그려주세요. 하나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간 데서, 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잘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갔는데, 이 한쪽 끝은 빨간 걸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간 파란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엄마한테서 온 거, 밑에는 전적으로 엄마한테서 온 거, 이렇게 갈라지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짤룩해가 갈라지니까 각각 두 개로 갈라지죠. 두 개로 갈라지면 그래서 감수 분열의 결과는 네 개의 세포가 생긴다는 거. 이게 꼭가로 이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네 개의 세포가 생긴다는 거. 출발해서 네 개의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이 형태. 그 다음에 약간 파란 거에 빨간 형태. 그 다음에 전적으로 빨간 형태. 예. 이게 바로 감수 분열 단계야. 한번 그리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 이제 감수 분열.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EN 세포에서, N 세포 4개가 나오잖아요. 단상 4개가 나오잖아요. 감수 분열. 숫자가, 여기 2개 있는데 하나로 됐잖아. 감수, 숫자가, 염색체 숫자가, 그 복상에서 단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N으로. 예. 그래서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나눌 때, 요까지를 감수 분열 1단계라 그래요. 분열 1단계. 여기서부터 감수 분열 2단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요거. 버전들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가장 옵티마이즈 해갖고 암기할 수 있는 버전을 제시했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생물학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게 감수 분열이고, 요거 두 개. 쌍둥염색체 두 개에서 쌍둥이 하나 되면서 서로 크로스오버 해갖고 교차를 해서 염색체가 섞이는 거죠. 예, 네, 그 다양성이 나오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 감수분열은, 자, 왜 감수분열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감수분열은 모든 동물 시스템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원생동물은 감수분열 못해요. 따라서 적어놓으세요. 원생동물은 감수분열 못한다. 네, 원생 생명체는 감수분열을 할 수 없다. 예. 네.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생물학 전체 볼 때 뭐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저 배우 자체하고 포 자체라는 이야기를 해요. 미리 이야기할게요. 이쪽에 적었어요. 배우 자체,
그 다음에 포 자체란 말 써요. 배우 자체는 뭐냐면 시그마 N. 저 이거 제가 만든 기호입니다. 이거 생물학책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바로 이 의미로만 포 자체는 시그마 2N이에요. 시그마가 뭐죠? 합한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단세포, 그 단상으로 된 셀을 셀이 덩어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거. 이거 지금 상상 못해요. 우리는 전부 다 뭐죠? 독상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셀들이 다 염색체 두 상으로 돼 있잖아요. 23개 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염색체 23개가 단상으로 돼 있다면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있어요. 점자난자는 그렇잖아요. 점자난자는 단상인데 몸체로 드러나, 던져서 현미는 들어가다 많이 볼 정도로 적잖아. 근데 몸으로 드러난 거는 EN으로 돼 있잖아요. EN으로 된 포연형을 뭐라 그러냐면 포자체라 그래요. 따라서 포자체. 자, 포자체란 말하고 포자란 말하고는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포자란 거는 EN이고, 포자체는 뭐냐면 EN이 60조개 된 거예요. 자, 요 개념이 여러분들 알아야 고사리를 이해해요. 고사리에 전엽체란 게 있어요. 전엽체는 뭐냐면 배우자체예요. 배우자체는 이대로 하면 뭐냐면 시그마 N이잖아요. 따라서 시그마 N. 이런 평생 안 잊어버려요. 시그마 N은 뭐냐면 단상으로 됐고, 요런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걸로. 우리 체세포는 뭘로 돼?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 체세포는 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점자난자는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 양치식물의 라이프 사이클의 한 스테이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몸 덩어리가 전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히는 현상이냐면,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 우리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게, 우리 염색체에는 23개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쌍으로 안 되고, 호추로 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있어요. 있고, 생명 초기로 가면, 이끼류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끼류 때는 거기에서 이끼에 참 놀라워요. 우리 선임도 그거 아실 거예요. 선임들 어떻게 좋아하시니까 봐요. 이끼 소리끼 우산이끼 보면 이끼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풀이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가 이끼 이렇게 씨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있다고요. 포자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놀랍게도 이끼는 이거는 N이요. 이거는 EN이요. 무슨 말이냐? 우리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는 정자난자는 N으로 되어 있고 몸뚱아리는 E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왜 이끼가 그렇게 식물 진화에서 초기 단계에 나오느냐 하면요, 초기 단계로 가면 생명 초기로 가면 N 상태가 더 커요. 세상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 아무도 안 놀라네. 이거 놀라야 돼요. 시험론 수박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인가를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해야 시험론 수박이 도대체 뭔가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보죠. 우리 몸은 전부 다 E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몸 속에 포 자체로 된 우리 거대한 그 동물의 덩어리 속에 N 형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자난자예요. 근데 반대로 우산이끼 소리끼는 뭐냐면 거대한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생명체는 뭐냐면 N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EN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거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음미하시려면 이 과정을 20번 그려보면 이게 확 올 거예요. 자, N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체세포 분열은 뭐냐면 요거에 체세포 분열이 중요합니다. 체세포 발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간단해요. 이건 더 요즘 유사분열이라고 많이 써요. 유사분열. 유사분열이고 이게 곧 체세포 분열입니다. 우리 발생 때 해갖고 막 우리 덩어리 만들어야 되잖아. 이 60kg짜리 만들어야 되잖아. 뭐 지금 대부분 더 나갈 것 같은데 이 만들어야 되잖아. 예, 네. 그러려면 이 전부 다 EN 만들어져. EN에서 EN을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체세포 분열은 예, 네. 그게 체세포 분열이고. 저 빨리 그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체세포 분열도 시작은 동일해요. 부하고 모에서 오는 상동염색체, 엄마한테서는 상동염색체. 아버지한테 보면 양, 그렇죠. 이게 중요한 두 개의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색체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복제를 해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복제를 하고, 저 빨리 그리세요. 복제를 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칼라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복제가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형들이 없어지고, 세포막이 없어지고, 원형질막만 있고,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어는 교차를 하지 않아요. 교차를 하지 않고, 이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정렬을 하죠. 이렇게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오뚜기 단계가 와요. 자, 세포질 분할이 일어나죠. 세포질 분할이 일어나고, 세포질 분할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때. 자, 여기서 또 중심립에서 끌어 당겨요. 중심립에서, 요렇게 당겨요. 당기고, 그러면,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간단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두 개의 딸세포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하면, 자, 각자가 반석 갖고 오는 거예요. 쌍으로 된 거에서 각자가 반석 갖고 오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너무나 명확하죠? 이렇게 돼.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원핵 생명체는 이걸 하기 어려워요. 이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잡으세요. 원핵 우리가 지금 형태의 다양성은 우리 포유동물 들어오고 뭐 물고기 들어오니까 진핵 생명체가 그 원생 생물 말고 좀 더 개념인데 우리 동물로 하면서 형태 기능이 다양해지잖아요. 네, 곤충만 봐도 그렇게 다양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해줘갖고 이게 뭐냐면 환경이 일정할 때는 오히려 이게 빠른 게 좋은데 환경이 바뀔 때는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게 히트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안 좋은 형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다양성이 중요하냐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환경이 막 이렇게 바뀌면 이 중에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는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계속 정식을 해줘요. 그럼 나머지 틀린 거는, 틀린 형태는 다 사라져주겠죠. 이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는 사라지고, 야가 맞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니까, 야가 아주 기발한 생각 잘 하더라. 야는 열심히 하더라. 그럼 야들은 지금 우선권이 아니다. 야다. 그럼 야는 결혼할 확률이 높죠. 좋은 파트너 만날 확률이 높죠. 돈 많이 버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명확한 이야기요. 그럼 좋은 파트너 만나면 새끼 많이 만들겠죠. 야들은 저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실제로 리얼한 이야기들이요. 이게 무슨 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야들은 도태되죠. 야만 남죠. 야 새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셀렉티브 선택 이론이잖아요. 내추럴 셀렉티브 이론이잖아요. 그 내추럴 셀렉티브 할 때 야들처럼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게 나오면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 환경이 동일하면 야는 자원을 복잡하지 않죠. 간단히 끝나잖아. 근데 야는 조금 복잡하긴 해도 다양성을 만들어 남을 거네. 그 중에 하나는 살아남는 거야. 그 중에 하나 살아남는 말은 뭐냐면 안 좋은 형질은 도태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좋은 형질이 도태돼줘야 우량 종들이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자연의 게임은 그리 간단찮아요. 뭐냐면 우량종 좋아. 감자, 강원도 감자 좋잖아요. 강원도는 퍽퍽 크잖아요. 강원도 감자 맛있잖아요. 좋아하는데 내가 분말 막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쫙 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요. 그것만 하니까 그거 커지고 수입이 많이 나니까 그거 다 짜뜨려 다 심어버린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돌연변이 박테리아가 출현한 거야. 그 박테리아 이름이 뭐냐면 물곰팡이입니다. 따라서 물곰팡이. 그런데 구글에 들어가서 물곰팡이하고 추적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아일랜드에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1800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것도 아일랜드 전체에서 가장 좋은 감자가 우량을 해갖고 야만 살아남았죠. 야만. 야를 전부 다 시감자 해갖고 다 붙들었죠. 뭐 수입 많이 넣을 거 좋잖아. 좋은 감자 해갖고 막 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야들은 다 없었는데 야 혼자와 완전 토탈로 점령해버려 나니까 야한테 천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 역병이 생겨. 감자가 물처럼 다 꺼먹게 되고 물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이런데 그래갖고 예. 100만 명인가 20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200만 명 굶어 죽고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 유명한 아일랜드 감자사 때. 바로 그게 지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성이란 그만큼 중요해요. 그 박자사에 진짜 다양한데. 그쵸? 박자사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 모였는데.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드립니다. 예, 요 두 개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라운드 상태 들어가서 생명현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그라운드 상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테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진짜 단순하잖아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박테리아의, 자, 박테리아의, 박테리아 DNA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원형의 DNA가 있어요. 자,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뭐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파지. 예? 네? 그렇죠. 박테리아 파지 중에. 그걸 뭐냐면 바이러스라고 해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따라서 박테리아를 감염한다. 이제 몸 말리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생명이 바로 맨 밑에 있는 거, 물리현상하고 생명현상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현상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예, 수천만 명이 죽었죠. 그 단입니다. 바이러스. 조류 독감 바이러스. 바이러스란 말이죠. 바이러스가 뭐냐면 간단해요.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는 생명체요. 어? 생명체?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체일까 아닐까? 바이러스가. 질문. 생명체일까 아닐까? 진짜 이건 철학적인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생명체일까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저 바이러스, 이게 이제 박테리아요. 빨리 알겠습니다. 박테리아의 숙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우주선에 착륙을 해요. 바이러스. 그 중에 바이러스 중에 가장 그 복잡한 바이러스가 뭐냐면 지금 그리는 박테리오파지라는 거. 따라서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네, 저쪽에 그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테리오파지가 있는데 야들은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상천처럼 발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네, 이거 나머지 발이고 외곽이고 전부 다 뭘로 돼 있죠?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았는 거는 DNA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DNA. 이거밖에 없어요. 단백질? DNA. That's all. 따라서 단백질 DNA. 단백질 DNA. That's all. 그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그 밖에 없는 게 바이러스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야들이 이를 벌려. 어떻게? 박테리아에 딱 착륙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뭐라 하냐면, 부착. 단계가 있어요. 부착이라 그래요. 자, 부착 단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박테리아 DNA 있고 야들이 작업에 들어가요. 무슨 작업? 드릴 작업에 들어가요. 이렇게 기가 막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파버려요. 그리고 효소를, 뭐 효소가 아니고 여기 구멍이 딱 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에, 여기로 쇽 해갖고 야들이 늘어와요. 그리고 이게 20면체예요. 세상에.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입체로 그리면 20면체로 되어 있어요. 수학하는 분들, 예, 20면체. 세상에, 참. 예. 이 결정구조 대단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냐면, 이게 뭐냐면, 침투라 그래요. 침입이 아닙니다. 침투란 말 써요. 침투를 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사실 야는 일이 끝났어요. 뭐냐면 야 DNA만 심어주면 돼요. 하고 싶은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참 맞는 이야기예요. DNA만 심어주면 돼요. 심어줬어요. 그럼 DNA가 어떻게 되냐면, 야 들어가는 DNA가 이쪽 시스템의 대사작용을 컨트롤 해갖고 야를 무한히 만들어버려요. 물론 야를 조절하겠죠. 조종해갖고 DNA를 복제를 해요. 그럼 DNA 복제되니까 이 DNA를 갖고 뭘 하겠죠?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고 부품을 막 만들어요, 야들이. 정확히 부품을 만들어요, 이렇게. 요런 거. 무수한 부품을 만듭니다. 아. 이거 뭐냐 하면, 이 단계가 DNA 복제, 그리고 단백질 합성까지예요.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박테리아 세포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예,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조립을 해요. 완전히 공장입니다, 야들은. 어떻게?
자, 자기들 원하는 고성이 생긴 거예요. 발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무수하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자기 DNA를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걸 이제 조립 단계라 그래요. 네. 자, 조립 단계, 그 다음에 뭐죠? 그게 아들은 참, 이게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그냥 저 DNA 저 이쪽 넘겨준 거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야들은 이렇게 해갖고, 야를 막 벅득벅득하게 만들어버려요. 벅득벅득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균의 세포막이 얼마나 두꺼워요. 얼마나 단단해요. 세포막을 폭발을 해버려요. 너무 많이 생겨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막이 파열을 해요. 세포막이 파열을 하고 그 사이를 통해갖고 야들이 탈출을 해요. 참 끔찍하죠. 무슨 영화 에일리언에, 난 그런 영화 보지도 않지만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에일리언 볼 건 뭐 있어? 이거 공부하면 되는데. 진짜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왜 SF나 그런 영화를 안 보느냐? 이거 전부 다 그 세계인데. 굳이 뭐 가상으로 만든 거 볼 게 뭐 있어? 진짜 보면 되지. 진짜 있잖아, 이렇게. 진짜 수학한 친구들이죠. 이렇게 해갖고, 예. 네. 이걸 뭐냐 하면, 이게 뭐 분화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그, 아, 이게 뭐라더라? 짐투 조립? 이게 이제 탈출인데.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나 한번 잘 들었어요. 용해성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때는 냉독성이 있어요. 폭발해버려요. 용해성. 녹여버려요. 이렇게 해갖고 빠져나와요. 이렇게. 요 사이클. 자, 이게 다시 이걸 그려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들한테. 본질이 뭔가. 나는 이거 뭐, 저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계속. 야, 너 뭐 왜 이렇게 들을 뚫어갖고 심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를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만들겠다는 거야. 왜 그래? 생물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난 여기 있다 봐요.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건 다른 차원 넘어가요, 이거는. 생물학에 남은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이거라 봐요. 다른 거는 대부분 설명이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설명이 되니까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야한테 묻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가두면 그냥 아무것도, 왜냐면 이게 다른 차원 같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영양물을 빼온다든지, 보통 기생충이 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뭘 훔쳐온다든지, 뭐 이래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야들이 하는 거는 다른 노림 아무것도 없어. 뭐 노림이 하겠거니. 야들 자체가 대사작용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단백질하고 DNA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건 뭐냐면 자기 DNA를 더 복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킨스가 여기서 나왔던 위대한 착상이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은 유전자의 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이동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껍질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단지 유전자가 자기를 잘 퍼뜨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식민지라는 거야. 그밖에 없다는 거야. 도킨스의 가장 핵심적인 전 인류를 향해서 도킨스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 했는데 딱 한 이기적인 유전자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거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생명 전체에서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봤더니 DNA를 복제하는 이 현상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DNA의 말로 진짜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조카 세 명한테 내 생명체를 바꿀 수가 있다. 사촌 여덟 명한테 내 생명을 던져갖고 사촌 여덟 명을 살리려면 내 생명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전부 다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몇 분의 1이 분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 같아요. 예. 형제 같으면, 내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비중만큼 내 생명하고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간에 그 상속하는 건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부자 간에 돈 상속하는 거는 생명적으로 맞아요. 예. 우리 인류사회에서 가장 그게 핵심이잖아요. 재산을, 그 다음에 왕권을 다른 사람한테 안 주잖아요. 왜 그럴까? 예. 심지어 생물학책에 무슨 서문에 이런 걸 내가 봤어요. 당신이 부자요? 당신이 박사학위를 가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유일하게 생물학적 의미 있는 건 당신이 자손이 있어요? 거짓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조사하면 할수록 맞는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거든. 좀 그래요. 그래서 참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패턴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그립시다.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고, 또 요 파지가 또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박테리아 DNA가 있고, 역시 착륙선이 갖다 붙었어요. 이렇게 딱 붙고, 요거 DNA가 있어요. 네. DNA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야드는 뭘 하나니까, 동일하게 드릴링 작업을 해갖고, 드릴링 작업 해갖고, 뭐, 복잡하니까 다 그리지 맙시다. 이렇게 온 거요. 이렇게 와서, 야드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걸 안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가 소위 말해서 제한효소 해갖고 이게 바로 분자 생물학 유전공학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태동시킨 게 바로 이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그 두 명의 미생물학 생물학자들이 1970년도인가 이 제한효소를 발견해갖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유전공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DNA 조각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들이 돌아갔고 이쪽에 있는 게 돌아갔고 치환을 해버려요. 요걸 잘 보세요. 요거에 이 박테리아의 DNA잖아요. 박테리아의 DNA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잘라내고 잘라내는 게 제한효소입니다. 이 잘라낸 거예요. 정확히 잘라내고 자기가 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자 이게 아까 이야기 뭐였죠?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미토콘드리아 이거 했잖아 사실은.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죠. 신기한 이야기 아니죠. 이제 알았죠.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한 요소가 수억 개까지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공학이 마음대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이야기하잖아요. 뭐 형질, 뭐 저 저온의 얼음의 온도가 낮아졌는데도 단백질이 안 으는 단백질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GMO. GMO 전체 이런 이야기들이야. 네, 전부 다 하는 게 박테리아 파지 이런 거에서 그 소위 이걸 벡타라 그러는데 그 운반체 속에다가 그 원하는 발현할 수 있는 DNA 코드를 딱 박테리아에 심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지 들어가면 치환하갖고 치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 양처럼 생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PCR 사이클이라고 노벨상 받았죠. 그 유명한. 예.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바로 이런 게 무한대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치환돼 들어가는. 예. 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어서 생긴 게 이게 바로 유전공학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산업군이 생겼죠. 예. 아마 지구상에 한 천만 명의 사람이 매달려 하는 거대한 산업이 생긴 거예요. 예. 바로 저 현상이 출발해요. 예. 자, 그럼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버섯 이야기하고 다른가요? 좀 그렇지 안 봐요.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생물학을 개별적으로 공부하면 아주 잡다한 학문인데, 탑다운식으로 딱 보면 너무나 간단한 학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DNA 하나 쭉 따라가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왜? 화이? 저들은 왜 저러는데? 한 끝까지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물리학 다른 쪽하고 연결될 거예요. 이건 생물학. 왜냐하면 더 놀랍게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박테리오 파지 이게 이제 파지인데 박테리오 파지가 생명체였냐 생명이 아닌가는 초기 이제 실험들이 있었어요. 이거 야들은 이걸 조사하면 결정이 돼요. 우리 암석이 결정되었잖아요. 결정화돼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 분석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없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는 DNA밖에 없어요. 단백질하고 DNA밖에 없고 단백질에서 껍질에 DNA를 담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고 야들이 하는 거는 DNA만 자기하고 동일한 DNA를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쪽 이 현상하고 이 현상이 크게 다른가요? 뭐, 난 그렇게 다르다 안 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야들 다 하고 있었잖아요. 야들은 누군데? 우리 몸에 전자 난자 다 하고 있는 것들이요. 꽃가루가 하고 있는 일들이요.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공부가 왜 통합이 돼야 되느냐. 저는 공부를 하면 철저히 느끼는데, 분할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다리 끌고 있는지 몰라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같이 놓고 보면, 아, 요수까지가 건너간 게, 뭐 멀리 건너간 게 아니구나. 그 현상을 이렇게 전용하고 있구나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전체 이 그림을 여러분 놓고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전부 다 DNA 관한 이야기요. 그래서 균사를 균율을 뭐라고 했죠? 따라서 N 또 EN 또 아닌 M 플러스 N이다. 따라서 N 또 EN 또 EN 또 아닌 M 플러스 N이다. 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균류 전체 이야기 가장 그래서 M 플러스 N 현상이 뭐다? 바로 이거 버섯이 되고 자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갑시다. 네. 야 이것도 재야 되는데 이거 다 근본적인 레벨의 이야기니까 네. 참 기가 막히죠. 그럼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 현상을 자 요거 그러면 버섯 자 버섯 다 이해했죠? 너무 쉽죠? 조금 버섯 떨었다는 사람 있어요? 이제 버섯이 뭔지 알았어요? 예 버섯 따라하세요. 제가 아까는 균사 덩어리로 모인 생식기관이다. 유명하죠. 버섯이 뭐냐면 버섯 먹을 때 그런 느낌 갖고 먹은 사람 있어요? 균사 덩어리요. 균사가 뭔데? 선형으로 나열된 단세포들이요. 그 단세포들을 톡톡톡 뛰내면 그 효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됐죠. 이게 심지어 얼마나 많냐 하면요. 지난번에 어떤 자료 봤거나 1평방미터당 균사 전체 길이가 4만 킬로. 4만 킬로. 하룻밤에, 하루 사이에 이 균사 덩어리 하나가 커가는 걸 1킬로까지 자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 제일 중요한, 아, 지금 생각나 그 이야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구상에 식물이, 식물의 뿌리는 80% 이상이 균사하고 뿌리가 공생으로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야들이 들어와갖고 지구 표면을 덮어버린 거예요, 망처럼. 덮고 나서 이 균사에서 나오는, 그, 산 종류가 암석을 부식을 시켜요. 그 다음 균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요, 어, 중요한 게, 자, 요, 지구, 요, 자, 예. 자, 균사가 실제로, 예, 균사에 대한 몇 가지 그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가 몽골 갔을 때, 그 몽골 갔을 때 가장 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위에 이렇게 붙었는 그 뭐죠? 재료. 색깔이 어땠어요? 그, 우리 저, 어디 갔나? 앤디, 어디 갔어요? 저 찾아갖고, 그 몽골 우리 갔던 거에 사진에 보면, 그 옮겨놨으면 좋겠어요. 그 몽골 그 바위에 붙었는 그 지혈류를 기가 막히게 사진 찍은 게 있다고. 기억나요? 이거 몽골 간 사람 많은데. 그게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이쪽 환경이 공기가 맑고 살기 좋은 데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혈류 색깔 보면 알아요. 왜냐면 지혈류가 도시 주변에도 있는데 도시 주변의 지혈류는 뭐냐면 전부 회색이에요. 예. 네. 왜냐면 강압성 세균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지혈류를 한꺼번에 이해해요. 버섯보다 더 쉬워요. 자, 지혈류 그립시다. 지혈류가 뭐냐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에 뭐, 지혈류는 주로 바위에 많이 자라요. 바위가 이렇게 있답시다. 바위 표면이 이렇게 있답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게 자, 이 밑에가 바위입니다. 바위. 주로 지혈류는 바위에 많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럼 자, 지혈류가 뭐냐면, 자, 지혈류도 딱 뭐냐? 균사다. 따라서 지혈류도 균사다. 자, 그럼 균사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걸. 자, 균사 그릴게요. 균사인데 이렇게 됐어요, 아들은. 자, 균사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뭐 그리면 돼요, 랜덤하게. 자, 이게 다 뭔지 알죠, 인자? 이 버섯하고 같은 거요. 이렇게 됐고, 처청에는 이렇게 됐고, 아. 아, 이게 조금 컬러를 그리는 게 좋겠다. 밑에 색깔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아요. 뭐 해봅시다. 좋아요. 이게 이렇게 됐고, 자, 그 위에 층은, 균사가, 그 위에 층은 듬성듬성하게 나 있어요. 균사가 두 가지 층이 있어요. 이렇게. 성긴, 느슨한 균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균사로 되어 있고, 자, 세 번째 층이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 층이 뭐냐면, 자, 보세요. 세 번째 층에, 이런 걸 그려줬어야 돼요. 세 번째 층이 기가 막힌 층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층에는 또 뭐가 있나 하니까는, 여기도 또 역시 뭐가 감겼나면, 자, 요건 파란 걸로 해드릴게요. 여기도 원 터닝, 투 터닝 정도 이렇게 뭐가 감겨 있어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요 빨간 거 바로 뭐냐면 남세균이에요, 남세균. 자, 남세균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남세균. 샤노박테리아요. 이제 알았죠? 샤노박테리아 이렇게 우리 삶 전체에 팽배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파란 걸로 감았는 게 이게 뭐냐면 균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균사. 이제 감을 수 있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지어이루라는 게 다른 현상이 아니고, 요 그림 다 돼 있네. 요거에다 시아로박테 이렇게 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뭐라 그러죠? 야는 강압성을 알 수 있잖아요, 강압성. 예. 그리고, 그렇게 강압성이 당, 설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는 강압성 주고, 야는 뭘 주느냐 하면, 무기염류, 균사가 뭐냐면 분해를 하기 때문에 암석을 분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균사가 생명체를 분해해갖고 나온 유기물질, 인산하고 질산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이류는 뭐냐면, 지어이류는, 자, 적으세요. 지어이류는, 균사하고, 또 균사 중에 뭐냐면, 잔항균입니다. 잔항균하고, 남세균의 공생입니다. 간단하죠? 남세균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녹조류도 일부 있어요. 뭐, 그건 뭐, 사실 남세균하고 녹조류, 뭐, 녹조류나 뭐, 이쪽이 거의 같은 거잖아요. 남세균이 왔을 때. 예. 그거에, 그, 네. 자, 이 남세균이 강압성을 해요. 강압성을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이 남세균이, 잘 들었어요. 이산화황이란 그 유독가스가 있잖아요. 이산화황에 의해서 남세균이 죽어요. 네. 남세균이 소실이 돼요. 제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세균이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남세균 색깔이 알록달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위에 보면 남세균이 살아가지고 말으면 그 색깔에 의해 갖고 그 지혜류가 참 오색찬란해요. 진짜 그 아침에 일찍 해 뜰 때 우리가 그 산책했잖아요. 그거 다 있는데. 우리 이영선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것을 했잖아. 저 지혜류를 보라고. 저 좀 산 찍어 놓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색깔이냐고.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돌에 핀 돌꽃이잖아요. 지혜류가. 돌꽃에 여러분들 빨간색, 주황색 일로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뭐 지리산이나 좀 깊은 산에 들어가 보여요. 그거는 왜냐면, 대기가 오이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산성물질에 의해갖고, 이 남세균이 안 죽기 때문에, 남세균 색깔이 그냥 드러나서, 재료가 알록달록 한, 멋있는 총천연색이 되는데, 이게 유독물질이 나오면, 야들이 죽기 때문에, 원래 균류, 여러분들 그 곰팡이 색깔 생각하면 알죠? 그거 색깔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혜류 색깔만 보면 이쪽이 공기가 살만한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공기가 안 좋은 데는 지혜류가 회색으로 균사 색깔 그대로 드러나요. 됐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류는, 그럼 여우의 사실은 뭐가 있나 하면 또 위에 한층이 돼있어. 딱 균사입니다. 여우의 또 균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부균사. 예. 네. 이걸 상부균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럼 요렇게 나오는, 요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걸 뭐냐 하면, 분생 토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나오고 반 따라가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바위에 붙어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어이류가 뭔지 이제 명확해졌어요. 뭐 이렇게 간단한 걸. 근데 하나를 그리면, 여기 시아노박테리아가 있고, 시아노박테리아에다가 균사가 이렇게 감긴 거예요. 이렇게. 뭐, 균사는 뭔데? 세포덩어리예요, 이렇게. 균사가 감긴 거. 네. 그런 것들이 돌 위에 꽃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야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식물에서 보면 이들이 중요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식물에 토양에 이렇게 토양 입자가 있다 합시다. 토양 입자가 있으면, 균사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자, 일단 균사를 그려줄게요. 식물 뿌리를 지금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의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균사가 이렇게, 균사의 말로 자들은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균사가 나잖아요. 그 균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진짜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은 벌써 뭐 온갖 종류에서 실제로 도형학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그림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무한대 작용을 하는 거야. 야들이 이렇게 나와서 감는 거예요. 감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게 토양에서, 아니, 토양이 아니고, 요게 자, 토양이 아니고, 요게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에서, 이게 균사요.
균사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버섯, 곰팡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균사가 핵심 개념이에요. 균사니까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물 안으로, 식물 속으로 뭘 주느냐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식물 뿌리 속으로 인하고 질소하고 인을 줘요. 예, 서양 갯벌의 조개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 또 놀랍잖아. 그래서 질소하고 인을 주고 식물 뿌리는 뭐죠? 식물 저 잎에서 뭘 만들죠? 포당을 만들잖아. 강합성이 포당 만든 게 식물 뿌리로 체관을 통해서 뿌리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뿌리에서는 야한테 균사한테 뭘 주느냐 하면 포당을 줘요. 이렇게 포? 예, 당을 줘요. 당을 포도당을 줘요. 아, 당을 줘요.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식물에 지구상 식물에 80%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구상의 그 식물 뿌리를 다 뭐 식물 뿌리의 15%가 이 바로 균사입니다. 균사 가능한 금줄 같은 거잖아.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식물 뿌리 다 드러내면 그 뿌리 전체 무게의 15%가 바로 균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식물학자들 많잖아 우리 모임에 식물 그 막 매니아들이 많은데 식물 옮겨 심어서 야산에 가고 식물 해갖고 하면 잘 사나요? 안 사잖아. 잘 안 사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토양을 같이 들고 와야 돼요. 그 균사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식물을 팍 뽑아갖고 심으면 안 돼요. 그 균사도 다 궁합이 있을 거 아니요. 딱 적응하는 균사 덩어리를 요렇게 같이 들고 와야 옮겨 심어도 잘 사는 거예요. 그 균사 때문에 그래요. 됐죠? 요걸 뭐냐면 요 균사를 외균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지독한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식물 뿌리가 있다면 요건 기억 있어요. 이 균사는 어떻게 되냐면 야들은 진짜 지독한 놈들이 안 들어와요 헛바가리처럼 그냥 이 안에다가 막 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게 뭐죠? 발화하는 거요. 뭐냐면 분지를 내잖아. 분지 다 통일한 개념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놀랍게도 식물이 그럼 원형질 속으로 확 들어가고 식물세포 구멍이 뚫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식물세포도 얼마나 유연해요. 그러니까 식물세포도 요렇게 따라가고 요렇게 해갖고 실제로 만나는 면적이 헛바가리처럼 무한대로 늘어날 뿐이지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뭐냐면 내균건이라 그래요. 따라서 내균건. 네. 이거는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닉 마울로사 있죠. 굉장히 잘 묘사를 해놨잖아요. 지구상에 지구 대륙으로 건조한 바위로 된 이 대륙으로 생명체가 들어올 때 식물 뿌리 하나가 왔는데 식물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생물의 생명에 지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진화학자들이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이 계통이 식물통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딱 한 계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누구나 다 성공한 게 아니다. 이건 진화를 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 관점에서도 육지에 상륙한 동물 문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아직도. 지금 많은 물고기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물에 사는 해양 무척추가 그렇게 많잖아요. 문어가, 오징어가 좀 어째서 해갖고 육지로 올라와 살만 또 한데, 가들이 왜? 아직도 바다에만 있지.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진짜 그런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에서 육지에 상륙해갖고 성공한 동물 종은 몇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 몇 개 없어요. 또 뭐 있어요? 더 이상 동물문이 얼마나 많아요? 좀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볼까요? 자포동물이 육지에 올라서 성공했나? 아니 예를 들면 임의패류 그 다음에 무슨 많잖아. 우리가 그 고생도 이렇게 생명체 보면 그 육지로 올라서 성공한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화라는 것을 왜 진화학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진화계나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툭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의 환경하고 그 게놈 시스템하고 진짜 면밀한 주고받고 밀고 땡기고 그걸 진짜 그림으로 그리면 놀라운 풍경화가 될 거예요. 밀고 땡기고 협상하고 그래서 몸의 형질도 바꾸고 타협하고 예.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궁합이 맞는 거예요. 환경하고 딱 만나갖고
맞았다 하면 팍 번성하잖아요. 번성 뚝 했다더니 또 푹 한 대 맞아갖고 또 뒤로 나아빠지잖아. 감자가 그 역병처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치, 경영, 무슨 문학을 해도 생물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공상, 과학, 영화보다도 더 많은 모티브를 줘요. 진짜 창의적이에요. 난 생물학을 공부할 때마다, 야 진짜 이런 모티브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걸 느껴요. 그리고 무슨, 아무나 다 육지로 올라와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로, 우리가 지금 현아 식물까지 오는 대통을 다 진화로 따지면 왜 중요하냐면, 무수하게 많은 식물, 제가 올라와 된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계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일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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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는 이야기예요. 단일계통이란 말이 우리 인간의 출현, 호모 사펜스까지 오는데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냥 아무나 해갖고 맞춰갖고 뭐 여도 되고 저도 되고 다발적으로 될 것 같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내가 그 자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인류가 처음 들어간 연도가 다 적힌 자료가 있어요. 보면 심지어 보도상 아 그거 뭐 호주에 몇만 년 전에 들어갔죠? 얼마? 우리 책 쓴 사람 알잖아. 호주에 뭐 상황에 따라서 6만 년 지금 학계에서 대략 4만 년 5만 년 들어갔다 봐요. 그럼 어? 좋아. 그럼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 그 바로 옆에 뉴질랜드라서 이야기 달라져요. 1000년 심지어 저 태평양 언덕섬은 500년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들어간 지가. 나 그런 자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류가 이렇게 방산할 수 있다는 게 뭐 섬에는 당연히 갔겠지 하지만 그거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면 진짜 어떤 방대한 대하소설보다 더 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생명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진짜 내가 눈물 난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 적응하는 그 현실 속에 예, 그걸 밀고 땡기고 환경에서 협약하고 투쟁하고 그 모든 스토리들이 생명의 출현이에요. 생명의 다양성을 확보한 거예요. 예, 그 척추동물 이 현상도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공부는 기원을 추적하고 탑다운식으로 하셔야만이 전체 하이라키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좋아요. 자, 됐죠? 이제 지금 몇 가지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외군근. 외군근. 내군근. 내군근.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세요. 이런 현상은 뭐냐면, 표면적을 넓히는 현상이요. 생명 현상이 표면적을 넓히는 현상은 생명체의 본질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헛바가리를 한번 보세요. 난 저 한 2년 전인가, 아, 3년 됐나? 그, 저, 서울 저 분당병원인가, 그, 우리 그 저 팀하고 같이 해갖고, 무슨 연구 있어갖고, 그, 허파 수술하는 장면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그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와. 진짜 허파를 이렇게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걸 들어가 봤더니, 허파가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데, 와. 진짜 완벽한 공학적인 그런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놀라워요. 근데 허파가리, 여러분들 그 생물학 책에 허파의 진화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인간이 허파 이 전체를, 허파가리를 표면을 쫙 하면 뭐 축구장 뭐 몇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걸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허파가리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모세혈관이라는 현상이나 전부 다 뭐냐면 접촉 면적을 늘리는 그 현상이에요. 예. 네. 그걸 우리 뉴런 이쪽으로 같이 봐야 돼요. 우리 뉴런 또 결국은 시냅스 접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럼 접촉 현상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진화의 방향은 인터랙션 하는 표면적을 넓히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바로 요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은 완전 달라지잖아. 근본적인, 물리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오케이, 됐죠. 예. 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쪽에 보면 섬모충류. 예. 섬모충류 중에 대표적인 게 집신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집신벌레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예, 참 놀라워요. 빨리, 자, 빨리 그랬어요. 집신벌레가, 이거 저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집신벌레가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이 아들은 생식을 할 때 접해요. 이렇게 몸을 맞대요. 근데 집신벌레는 참 재밌어요. 세포에 핵이 두 개. 자, 핵이 두 개라는 우리는 진짜 아주 그 약간의, 진짜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데, 요건 일반적이에요. 이쪽에 들어가면. 핵이 두 개라는 게. 그래서 집신벌레는 대핵이 있고, 자, 빨리 그랬어요? 소핵이 있어요. 또 한 종류도 역시 대핵이 있고, 자, 다른 종류입니다. 소핵이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쪽에 하는 대액하고 소액은 항상, 이 소액은, 소액은 뭘 하느냐 하면 생식을 해요, 생식. F1을 만들어요. 대액은, 대액은 뭘 하느냐 하면 대사작용을 해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야들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되느냐. 자, 빨리 따라오세요. 지금 뭐, 중요한 거 남았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진짜 세포의 춤이란 말이 밥방사가 왜 이렇게 진했는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들이 딱 접하다가, 자, 야들이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빨리 그리세요. 자, 색깔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한번 느낌을 가지시면, 아,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불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 그 다음 단계 때 놀랍게도, 아직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 단계는 이 대핵이 붕괴가 돼요. 대핵이 붕괴되고, 소핵은 네 개까지 돼요. 자, 이 네 개 된다는 건 중요해요. 꽃가루도 4분자까지 갑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 둘, 넷, 여덟. 하나, 둘, 넷, 여덟. 하나, 둘, 넷, 여덟. 하나, 둘, 넷, 여덟. 그 단계까지가 대부분 생명 현상에서 세포 분할해서 그 단계까지 다 설명이 돼요. 뒤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넷까지 가요. 넷까지 가는 단계에서, 대핵이 소멸이 돼요. 대핵이 소멸되고 이쪽에 네 개가 있어요. 핵들입니다. 다 저 핵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놀랍게도 참 야들이 기가 막혀. 아니, 또 접합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자, 아니, 기껏 네 개를 만들어 놨다가, 진짜 웃기는 친구들이야. 네 개를, 아, 친구로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면 안 돼요. 야들은, 나 전부 때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네. 이게 중요해요. 예. 뭐, 이런 거 할 때 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강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그 본능적으로 안 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 페루에 그 사건 알잖아.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신문기사가 어떤 거 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신문에 그 타이틀로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고 섬뜩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진짜 사람 몇 분이잖아요. 진짜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그런 분들인데 그 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사에 통화의 마지막 대목이 뭔 줄 알아요? 헬기 타고 가면서 통화한 내용인데. 예. 문자를 보내준 거, 문자가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남편이 문자 보냈는데, 그런 내용이요. 당신 호랍이 되면 안 되는데? 농담으로. 마지막 문자가 뭐였냐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느낌표 두 개 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문자. 여러분들.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한테 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손병락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위에 한 끗발이 더 있다는 거예요. 몸 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뭐냐면, 따라서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예. 그게 가장 끗발이 높은 거예요. 이야기 하자면. 근데, 그럼 핵심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운 좋은 사람이 되는가? 저 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 본능이 느끼면 뭐냐면, 특히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쌍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간혹 어떤 말을 쓰고 섬짓할 때가 있어요.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왜? 언어의 진화를 조금 이해해보면 공부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언어는 뭐냐면 행동을 유발하는 게 언어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 중에 뭐 욕을 해도 욕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주 농담식으로 했던 말이든지 뭘 했던 말 중에 근기어들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그게 왜 생겼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말 쓰면 섬찟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본능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난 그 기사를 보면 너무 섭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뭐 아주 그 사람 날카롭게 뭐 욕하고 싸우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크게 데미지를 안 주는데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자기는 툭 던지는 말인데 그게 씨앗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각 민족마다 고대사로 올라가면 터부라는 게 있어요. 터부를 너무 미신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터부는 통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에서 본능적으로 그 민족이 만들어내는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지식의 덩어리들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내가 어떤 데를 하다가 이놈 이렇게 하면 내가 섬뜩해진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쓰더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 뭐, 예. 그거 계속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섬뜩했는데.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농담은.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내가 그 백복서 운영할 때도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나는 딱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 다 몰라. 뭐 그거 어쩔 수 하는데 왜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데 해외 합숙탐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날 사진을 누가 올려놨는데 소복 입고 있는 그 사진을 또 올린 거야. 그게 무슨 옷 준비를 하는데 학습 탐사 가면 옷을 준비하는데 그 옷을 하는데 그런 걸 올리는 거야. 근데 단장 전화해가 고통을 쳐줬지. 그 물어보니까 사람은 뭐 그게 이렇게 좀 유머스럽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별 못해. 유머스러운 상황하고 섬찟한 상황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보여요. 보여요. 예, 진짜.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아, 저 이야기 좀 뭐. 자, 예, 생명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 이 뭐, 큰일 났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포의 춤, 이 단계까지 왔어요. 세포의 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야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들이 직진을 잡잖아요. 야들이 이게 네 개로 만들었는데, 기어코 만드는 힘을 써갖고, 이 만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드는 것도 두 개를 줄여버려요. 자, 두 개 줄이세요, 또. 기가 막히죠. 참, 이 야들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뭔가 이거 밝혀내면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 됐거든. 뭐 있을 거야, 아마 조사를 하면. 두 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고 나서, 자, 그 다음 조금 보입니다. 야들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요. 돌아가고 나서는, 자, 보세요. 서로 주고받게요. 자, 너 일로 가. 자네 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참, 집신벌레 재밌어요. 예. 네, 선모충류입니다. 실제로 집신벌레는 이렇게 돼. 선모 하나 있어요. 편모가 아닙니다. 선모 하나 있어요. 집신벌레. 예.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가, 자, 그 다음 단계는 기가 그 다음에 써야 드디어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무슨 상태가 되느냐 하면, 이때 떨어질 때, 잘 그리세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거하고, 자, 파란 거가 됐잖아요. 그려주세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됐잖아요. 야들이 핵융합을 해요. 그러면 빨간 거하고 뭐 이상한 색깔, 초록색이나 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야 이제 다른 형질이 되잖아요. 저 완전히 다른 형질이 된 거예요. 독립되면서 다른 형질 되고, 자, 놀랍게도, 자, 참 기가 막혀요. 놀랍게도 다른 형질을 만약에 까만 걸로 사각형으로 표시합시다. 완전히 다른 형질이 됐잖아. 생겼고.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뭘 하느냐 하면, 야들이 분열을 해갖고, 다시 복제를 해갖고, 대핵을 만들어요. 이렇게. 참 이게 재밌어요. 진짜 세포의 춤이죠. 네, 두 개의 독립된 유전적으로 완전 독립된 리프레시 된 두 개의 생명체가 나왔죠. 네, 진짜 춤이요. 이렇게 접합을 해갖고 야들이 결합해갖고 까만 덩어리를 만들고 야들이 이렇게 되는 두 개의 독립된 생명체. 이게 집신벌레 생활사예요. 라이프사이클. 라이프사이클 써요. 사실은 내가 생물학 공부하는 여러 개 좋은 모티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파일에 그 균류부터 시작해갖고 꽃, 현화식물까지 라이프 사이클만 자료 모은 게 파워포인트 80장 정도 있어요. 나는 한 10년 전에 그것만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라이프 사이클만 다 모으면 그 통계적으로 공동 패턴이 나올 거라는 그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공부를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이프 사이클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 요즘 생물학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이게 집중벌레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자, 됐죠? 자, 얼마나 재밌어요. 어떻게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다 한 이야기죠. 따라서, 자, 균류는 EN도 아닌 N 플러스 N이다. 균류는 EN도 아닌 N 플러스 N이다.
네. 그럼 여러분도 요거 보고 그런 좋은 명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런 거 보고. 전부 다 이야기 뭐죠? 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이제, 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없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본질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다 핵에 N이냐, EN이냐, M 플러스 N이냐, 따라서 N이냐, EN이냐, M 플러스 N이냐. 그거요. 우리 몸도 보면 EN이 있잖아요. 대부분 EN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뭐가 있죠? N만 있잖아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버섯은 뭐죠? M 플러스 N으로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우리는 EN이든지 N이든지잖아요. 근데 버섯은 본질이 N 플러스 N이라는 거예요. 그걸로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게 생명에서 뭘 봐야 된다? N이냐, EN이냐, M 플러스 N이냐,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전부 다 뭐죠? DNA잖아요. 그래서 DNA 도구마가 왜 그렇게 판을 치느냐 하면 간단해요. 그 생명의 본질이고. 네. 그게, 예,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 진짜 지우기 아까운데. 네. 그래서 좋아요. 세포막. 아, 예, 대단하다. 예. 자, 뭐, 요 정도 해갖고, 예.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생명 진화에서, 예, 빨리 해야 된다. 자, 우리 가장 하고 싶은 게, 얘기했죠. 지금 전체 이야기에서 말 그대로 꽃은 뭐죠? 꽃이잖아. 지금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꽃이라는 현상이잖아요. 피자 식물. 몇 종류? 25만 종류. 지금 다른 자료를 보니까, 현아 식물이 26만 종류. 다 합쳐갖고, 꽃 안 피는 식물 다 해봤자 15,00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275,000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적어도 꽃 피는 식물이 25만 종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다룰 때 무슨 풍뎅이 종류가 뭐 30만 종류 있다. 그거는 요만한 것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박테리아가 만 종류가 있대도 요만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현아 식물은 이만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아침에 꽃밭에 가봤는데 이렇게 이만한 것들이잖아요. 이만한 것들이 20만 종이 넘었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렸잖아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아 식물이 어떻게 해서 지구를 점령하게 됐는가. 그 중에 한 해살이 풀이 어떻게 점령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것도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돼요.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자, 꽃. 자, 꽃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꽃을 잘 그려야 돼요, 꽃. 네. 자,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꽃을. 야, 꽃. 자, 꽃을. 자, 생물학은 뭐라 그랬죠? 선 안 떼고 그리기.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지방이잖아요? 지방. 지방까지 그리고 그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붙이지 말고, 요렇게 가셔갖고, 요렇게. 잘 그리셔야 돼요. 예, 네, 어쨌든. 자, 그 다음 요것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서, 요게 설마 하타 꽃받침이 됩니다. 꽃받침이 되고, 요 밑에,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잘 그리셔야 돼요. 자, 됐죠?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꽃을.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저 꽃잎을 그려야 되죠? 됐죠? 예, 네, 이쪽 너무 크다.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예. 네, 자, 이게 대충 꽃이잖아요. 네, 꽃잎이 됐어요. 자, 지금 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자, 수술을 그릴게요. 수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렇게 해서. 수술이 위로 올라가는 것 있지만, 상당히 많은 꽃들은 암술보다 밑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가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그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요 암술 하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술 알죠? 수술 하나를 보면, 수술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수술은 요렇게, 기둥이 4개 요렇게 있어요. 4개 있는 걸 요걸 요렇게 잘라보면, 수술은, 요걸 뭐라 꽃밥이라 그래요. 꽃밥. 수술 때. 꽃밥인데, 자, 우리 저 식물 박사들,
지금 아주 집중하네 보니까. 우리 스님, 저 학습 탐사 가면 그, 저 야생업 짓는데 아주 그 전문가시거든. 예. 좋아요. 요거 수술 딱 자르면 어떻게 됐냐면요. 자, 우리 이현우 선생님 또 그, 저, 그 화초 많이 심었었죠? 꽃나무. 예, 예, 그, 지금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암술머리가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수술머리가 요렇게. 네 개의 방으로 돼 있어요. 네 개의 방으로 돼 있고, 요렇게 꽃, 요렇게 돼 있고. 딱, 중요한 건 뭐냐면, 방 안에, 잘 못 알아봅니다. 따라왔어요? 요 안에, 이렇게 방 안에,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뭐냐면, 꽃가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됐죠? 꽃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 꽃가루 하나를 추적해보면, 자, 꽃가루 하나가, 꽃가루 한 호가 감쇠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4분자라고 했다. 4분자. 그 4라는 게 중요해. 4개의 꽃가루 세포로 나눠져요. 이렇게. 핵이 있고, 이렇게 4개의 세포로 분할돼요. 네, 됐죠? 지금 여기 뭐냐면 빨간 점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 안에는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만 개 있겠지. 그 중에 하나가 하면 이게 또 감쇠 분열해갖고 이렇게 4개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세요. 그럼 요 네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야가 어디로 갔냐 하면, 야가 어디로 가죠? 암술머리에 들어갔죠, 암술머리에. 잘 따라오세요, 암술머리. 그럼 자, 그럼 암술머리, 야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야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 안 그러잖아. 열심히 또, 뭐냐면, 난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야, 정자잖아. 난자 만들어야 되잖아. 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야는 바빠요. 아, 요, 자. 요 그림의 핵심은 요 안에, 시방 안에 있는 걸 잘 그려야 돼요. 요 그림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 봤는데 명확하게 잘 안 그려놨어. 자, 어떻게 잘 그려놨는 거 보세요. 요거에,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빈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그림책에 보면. 이게 빈 공간이고, 처음에서 시방인데, 난자가 자랄 곳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거죠. 요게 한 서너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만 그렸어요. 복잡하니까. 네. 잘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림. 네, 전부 다 그림입니다. 이거 그림 잘 못 그리면 안 돼요. 그럼 이해 못 해요. 그 빈 구멍이 뭐냐면 이쪽에 빈 구멍이요. 까만 게 이제 물질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야는 그동안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야를 내가 추적을 좀 해볼게요.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요.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도형으로 그릴게요. 지금 세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우라, 쭈쭈쭉 하더니, 자,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되죠. 예. 네. 뭐, 사실은 중간단까지 상상력했어요. 자, 그, 할게요. 이거 중요해요. 괜히 이거 따라오세요. 자,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야가 네 개가 되고, 자, 네 개가 되고, 그러니까 1, 2, 4, 8. 따라서 1, 2, 4, 8. 셀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8 됐을 때가 어떻게 되냐 그릴게요. 8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8 됐을 때,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그려줄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EN 대체입니다. EN 대체에, 지금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세포들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이제 좀 생물학 아는 사람들, 자, 다 이거 알 거예요. 아, 저거 지금 바꿔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거예요. 여덟 개 세포를 그려야 돼요. 자, 여덟 개 세포. 여덟, 그 다음 단계 여덟 개 되잖아요. 여덟 개 될 때, 요거에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하나, 둘, 셋. 그럼 여섯 개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답은 뭐냐면, 핵은 여덟 개인데, 세포는 일곱 개요. 따라서 핵은 여덟 개고, 세포는 일곱 개다. 자, 일곱 개 세포 찾아보세요. 모든 게 세포니까요. 지금 몇 개 됐어요? 여섯 개요? 일곱 개, 여섯 개요? 일곱 개요. 보세요. 밖에 하나. 여섯 개. 됐죠? 그러면 밖에 있는데 핵은 지금 몇 개, 핵은 몇 개 그랬어요? 여섯 개밖에 안 그랬죠? 그럼 핵은 두 개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예, 뒤에 이야기. 진짜 생명이 진화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안에 알세포가 난자를 만드는 세포가 이렇게 됐어요. 요런 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진짜 왜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잘 따라가세요. 이렇게 돼갖고, 진짜 진화의 기적이에요, 이거는. 참, 예.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 꽃가루 어디 오죠? 어디 붙죠? 암술머리에 붙잖아요. 드디어 암술머리에 꽃가루 붙었어요. 이야, 진짜 뜨거운 존재예요. 꽃가루가 붙었어요. 근데 여 암술머리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여우에 설탕물이 있어요. 포장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잘 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암술머리에 붙은 이 꽃가루가 뭘 하느냐면요. 세포질을, 잘 들었어요. 원형질을 쭉 빼내요. 어느 만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자, 이게 이 현상하고 이 현상 뭐가 달라요? 이제 같이 그렇게 섬찟하죠? 무슨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따로 놓고 공부했기 때문에 각각을 다 공부했던 거예요. 하나로 놓고 보면 같은 현상들이에요. 자, 구멍을 뚫는데 으쌰으쌰 하고 이게 꽤 시간 걸리겠죠? 에너지 무자리 돌겠죠? 이 원형질이 어떻게 되면 자, 기가 막혀요. 으쌰으쌰에다 땅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 무슨 세포? 꽃가루는 세포예요. 진짜 섬찟해요. 이렇게 세포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거하고, 어디 비유하는 거, 야들, 뭐 이거 가봤습니다. 이거 비슷한 것들이 많았는데. 자, 이렇게. 어디까지 가느냐? 잘 보세요. 어디까지 가느냐? 시방 밑까지 쫙, 이렇게. 세상에. 이럴 수가. 이까지 또 가는 거야. 우와. 침엽수의 소나무는요, 송화가루 알죠? 내가 송화가루 알면 엘레지 하겠다면 내가 잘 알지. 송화가루 팍, 윤사월 송화가루 뿌리면요, 이 솔방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솔방울과 암솔방울, 꽃가루를 만드는 솔방울이 있어요. 그 꽃가루, 송화가루를 만든 송화가루가 진짜 그 둥그런 솔방울에 딱 붙으면, 그거, 이거 비슷한 현상이 나요. 꽃가루가 붙으면 수분이잖아요. 수분하고 나서 수종까지 1년이 걸려요. 몰랐죠? 그 얘기 몰랐죠? 생물학은 진짜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분하고 나서 이거 알세포 수정란이 된 게 떨어지는 게 2년 후에 떨어져가 발악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거 하는 거는 1년 단위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안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되죠? 해갖고 얼마 한 뭐 일주일 정도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 세포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멍 터널 뚫는 거, 땅굴 뚫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뚫었는데, 자, 여기에 핵이 있어요. 야들은 뭐냐면, 이름이, 그 이름 그대로 꽃가루 간핵. 화분 간핵이라 그래요. 야들은 전적으로 앞쪽에 나가서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온갖 케미칼이 나오겠죠. 단백질이 나와갖고, 으쌰으쌰하고 구멍 뚫고 나가겠죠. 암술대를 타고 이렇게, 암술대가 2, 3cm 되잖아요. 어떤 거 보면. 제일 수가 있잖아, 자로. 그걸, 이 분자, 이게 저 세포가 이거 들어가갖고,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느껴보셔야 돼요. 그 현상이 일어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도 씨가 있어야 되잖아. 뭐냐면, 바로, 여기서 착, 기가 막혀. 여기서, 정핵 두 개가 착, 대기하고, 뒤에 땅굴 파는데, 예, 정핵. 정핵이니까 N이죠? 예. 정액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중요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시어시 하고. 예.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가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걸 수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가장 진짜 클라이막스적인 현상. 예. 이번에 중복수정. 따라서 중복수정. 중복수정. 예, 중복수정. 중복수정. 자, 따라서 중복수정이 지구를 지배했다. 중복수정이 지구를 지배했다. 예. 여러분들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들 발음도 지금 못해요. 밥을 먹어야 발음을 하지. 그렇잖아요. 중복수종이 바로 지구상의 현화식물의 본질입니다. 네, 중복수종이 일어나요. 이게 뭘 왜 중복수종이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요것만 시방만 다시 그려줄게요.
자, 드디어 야가 구멍을 뚫잖아요. 뚫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대로 다 그려주세요. 나머지는. 야들은 뭐냐면, 이름이 있어요. 보자. 야들은 반쪽세포. 정한지 모르겠다. 요거는 정핵이라 그래요. 예. 요게, 요 세 개 중에, 요 양 옆에 있는 거는 조세포라 그래요. 요거 있는 게 알세포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알세포요.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일 났어. 자, 정자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정자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 여기에, 여기까지 나왔고, 자, 이 하분간 핵은 사라져요. 자기 구멍 뚫는 일만 해주니까요. 터널만 만들어주고, 뒤에 이 두 핵이 가서 어떻게 일을 벌리느냐 하면 그대로 보내주세요. 기가 막히지. 진짜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뭐야? 그런 게 안 나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이 하분간 핵이, 아니, 여기에 원래 있던 알세포 핵이 있잖아요. 있으면, 자, 드디어 여기서 빨간 거 하나 들어갔죠. 빨간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정해 그려줬어요. 핵부터 그 다음에 두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핵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하고 요렇게 가서 결합을 해줘요. 요렇게 가줘요. 자, 그러면 진짜 재밌죠? 이거 다 N이잖아요. N. 다 N이잖아요. 다 N이잖아요. N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야는 세상에, 지구상에 놀라운 형태의 N이 생기죠. 뭐죠? 3N이 생겨요. 3N이. 세상에. 그리고 야는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EN이 생겨요. EN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몸 다 EN으로 되어 있잖아요. EN은 양 3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유가 돼요. 그래서 배젖이라 그래요. 배젖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접합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야들이, 자,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돼요. 야들은, 나중에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자, 결론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껍질 있고, 여러분들, 가정적 감 먹어보면, 감이 가장 좋아요. 감 씨를 이렇게 쪼개본 적 있어요? 혹시 쪼개본 사람? 다 쪼개봤죠? 그 안에 뭐 어린 떡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 씨를 생각하면 금방, 감 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배젖이요. 이게 사면이요. 이 사면이야말로 지구상에 왜 현아식물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가의 답이요. 이게 답이요. 예, 그걸 이해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야는 바로 이엔이요. 예, 이게 바로 어린 사시잖아요. 어린 사. 아니, 이게 배입니다. 배.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배젖이라고, 요걸 배라 그래요. 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 야가, 약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한 핵이 자 분열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쭉 만들어요. 이렇게도 세포 만들고 이렇게도 보존 세포도 만들고 야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한 핵이 있고 이렇게 가갖고 이게 쭉 자라요. 차,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런 구조로 돼요. 그래, 이게 무수하게 수만 개의 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 유사분열을 했겠죠? 예, 체세포분열을 하면 유사분열을 했겠죠? 전부 EN인 거예요, EN. 예, 유사분열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자, 되게 중요한 데여서,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요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식물이. 요 부위가, 식물은 잘 들었어요. 자라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뿌리 쪽에. 뿌리 쪽 정단 분열 세포, 따라 정단 분열 세포. 그 다음에 줄기 끝에 정단 분열 세포 두 군데 있어요. 아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일로 자라고 여 밑으로 자라. 두 종류로 자라요. 그 자라는 시초점이 이쪽이 뭐냐면 뿌리 정단 세포. 그 다음 이쪽이 뭐냐면 줄기 정단 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뭐죠? 떡잎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시 되는 거예요. 떡잎이 되는 거야. 자, 요 상태로 이렇게 자라면 이게 수만 개의 셀로 분화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작년도 특별한 내가 강의 때 발생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포유동물 어떻게 해요? 계속 엄마가 에너지를 주잖아요.
태로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야들은 어떻게 되냐? 잘 들었어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야들은 왜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상태였냐면 이게 다 이렇게 해갖고 시속에, 이 시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할 동안 여기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배저씨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배저씨. 배저씨 사면이 형태의 생명체가, 이 세포들이 배저씨를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하고, 잘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치가 떨어지잖아요. 치가 떨어지든지, 포유동물이 묻고 배설을 할 때 나오든지 나오잖아요. 그럼 치가, 잘 들었어요? 여기 핵심입니다. 스탑을 해요. 여기서 동물하고 현아식물이 딱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을, 이 현상이, 이 소위 말해서 중복수종을 해서 얻어든 게 뭐냐 하면요. 잘 들었어요? 확산. 그 다음에 휴면. 그 다음에 발화. 그 다음에 영양 공급. 첫 다섯, 확산. 휴면. 발화. 영양 공급.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가 바로 속시식물이 갖는 쓰리, 그러니까 중복수종을 해서 획득한 건데, 잘 보세요. 이 네 가지 특징 중에 동물들, 다른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확산. 우리 인간들 얼마나 확산 잘해요. 그러니까 확산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개념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남자들 다 알잖아. 씨를 뿌린다는 개념에서 인간도 탁월해요. 온갖 곳에 씨를 뿌리잖아요. 예, 만들들 다 알고. 이 씨를 뿌리잖아요. 정말 같은 개념이에요. 그 동물이나 이 식물이나 학사는 같아요. 두 번째, 발화. 발화, 우리 저 발생 때, 동물세포 발생 때 기능을 발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발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발화입니다. 이 발화요. 자, 그 다음에, 발화하고 나면 영양 공급해야 되잖아. 영양 공급이 약간 다르잖아. 동물은 폐줄로 통해서 해주잖아. 근데 뭐, 물고기 상관없죠. 물고기도 그냥 발화, 저, 해놓고 나면 독해하잖아요. 식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동물 시스템하고 내가 관찰하면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다른 이 형태로 해갖고 식물이라는 생명체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야. 동물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식물은 시간을 제어했고 동물은 공간을 제어한 거예요. 결국 상대성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시간에 핵심을 이야기 싶은 게 뭐냐면 식물적 삶하고 동물적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뭘 주로 제어했는가를 보시면 동물은 공간에 특출한 생명 현상이에요.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 목에 힘주고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확산이란 개념이 우리는 지금 뭐 미국도 가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동물의 본질이에요. 자동차가 생겼고 잠수함이 생겼고 인물이 생겼는 거는 이동하겠다는 동물의 삶의 외적 표현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식물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식물이 시간을 선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식물은 뭘 할 수 있나 하면 시간을 스탑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주름 잡을 수가 있어요. 공간은 동물은 공간을 주름 잡을 수가 있지만 식물은 시간을 주름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강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발견했는 거예요. 식물의 본질은 뭐냐면 어디에 휴면이 있어요. 휴면이 있어요. 씨의 본질은 보세요. 뭐 해갖고 영양물 해갖고 달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발생을 배웠잖아요. 자, 우리 동물은 어떤 달걀이 부화되든 태반 속에 태가 해갖고 애가 생기든 일단 유전자 타임이 딱 스타트 딱 눌리면 스탑할 수 있나요? 못해요. 거의 주르륵 해갖고 애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야들은 기가 막히죠. 어때? 떡잎 다 해버려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단단한 외피에 갇혀갖고 야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산을 해주잖아요. 확산을 어떻게 한다면 동물이 마음대로 바람이든 뭐 물에든 확산시키잖아. 하고 나서 핵심이 식물의 씨앗 핵심 뭐냐면요, 발하는 시기는 환경이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름 잡아버린 거예요. 시간을 제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옛날 다큐멘터리 이야기해줬잖아요. 2억 년 동안 살아온 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잖아요. 내가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읽은 지금 책은 생물학 교과서 책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10억 년까지도 포자 상태로 지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간은 마음대로 무한대까지 시간을 자기들이 주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식물이.
근데 보세요. 그건 왜 그럴 수 있는가? 자, 근본적으로 왜 그럴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뭐냐면, 시한폭탄이 터진 거예요. 시한폭탄은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 발생 과정은. 스탑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이 난자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시간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기형화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스탑할 수 없어요. 쭉 해갖고 아이가 태어나 버려요. 근데 약은 어떻게 해요? 초기 단계에서 이게 해갖고 떡잎까지 나올 때 쭉 만들어 놓고 스탑! 올 스탑!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간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네.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매개체를 곤충이나 바람이나 물을 이용해서 공간으로 확산하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1억 년. 뭐 수천 년 쉽게 기다리잖아. 뭐 이야기를 하잖아. 뭐 중국에 그 무슨 저 미라가 발견된 미라 배 속에 그 외시가 나왔는데 다시 심었더니 나왔더라. 2000년 전에 그거. 그건 뉴스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본질이 바로 이거야. 신은 왜 그럴 수 있는가? 신은 왜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다가, 아, 스탑! 열달 만에 나오지 말고, 내년도, 경기 좋을 때 나와! 되나요? 뭐. 왜? 동물은 공간은 제어할 수 있지만은 시간을 제어 못해요. 시간 종속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출발했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동물한테는. 동물 세포 관점에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식물은, 본질적으로 스탑, 시간상에 스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공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식물은 자기가 공간을 선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민들레 내가 중학교 때 봤던 다큐멘터리, 아직도 내가 생생한데 뭐냐면, 민들레 씨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민들레 홀씨잖아요. 바람에 날아가요. 날아가면 툭 해갖고 어느 사막지방에 툭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 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 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은 랜덤하게 불잖아요. 불 또 날아가요. 그래갖고 수백 번 날아다니다 보면 어느 스텝 지방에 약간 물기 있는데 떨어지잖아요. 물기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발화를 해요. 여기 밑에 뿌리가 나오는데 스프링처럼 나와요. 세상에. 스프링처럼 나와갖고 이걸 드릴로 해갖고 땅에다 힘을 박아요. 더 이상 바람도 안 날아가도록. 왜? 공간이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석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발화를 해요. 그럼요. 놀랍잖아요. 더 명확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막의 꽃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녹색 나오잖아요. 사막의 꽃이 일주 만에 펴고 일주 만에 사라져요. 그래서 흔히 너무나 그걸 외달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가 사막의 꽃이란 말의 본질이 뭐냐면 순식간에 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현아 식물들이 시간을 타임셀링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임셀링. 타임셀링. 네. 왜냐하면 동시에 꽃을 다 피워봤어요. 곤충들이 헷갈려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꽃의 개화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자, 이번 타임은 내가 할당해서 내 거야. 다른 것들 좀 스탑하고 있어. 왜? 야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네. 무슨 말이죠? 시간을 스탑! 이제 민들레 필 시기야. 민들레 다 폈다가. 빨리 나와서 민들레 스탑. 그 다음에 벚꽃 펴. 벚꽃 다 펴. 벚꽃 싹 일주일만에 사라져. 사막에서 이게 조건이 너무 급박하잖아. 비 올 때. 얼마나 급하게. 그러니까 비 왔다 하면 일주일 내에 상황 다 끝내야 돼. 시 다 만들어 버려야 돼. 따라서 식물은 시간을 제한다. 식물은 시간을 제한다. 동물은 공간을 제한다. 동물은 공간을 제한다. 예, 그러니까 동물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식물은 공간을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공간이 올 때까지 뭘 할 수 있어요?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0억 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놀랍잖아요. 공간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식물 전체를 지금 마감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더 남았는데 이 전체를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전부 다 보면 저 따라서 N, EN, N 플러스 N, N+N.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물학에서 궁극적인 질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 Why? 왜 이랬어? 왜 자기 동일률을 무한대로 적용하고 싶어 하는가? 자연이. 근데 입장 물리학은 그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양성자는 동일해요. 무한히 많아요. 전자도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가 동일해요. 보세요. 근본적인 밑바탕에서는 동일률이에요. 완벽히 자기를 복제하겠다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야들이 왜 했어?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 자연의 가장 결정화된 형태를 보여주는 게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는 현상이고 그걸 조금 더 보면 그 현상 속에 들어갔던 메커니즘들이 다 야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렇죠.
공부라면 통합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분리해서 공부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엉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자세가 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동일률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이 시스템을 사회에 전파를 해야 돼요. 왜? 그게 원래 자연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